미주입니다. 시흥시 개수동 우리 마을에 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복데이를 맞이해서 닭이냐 오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이렇게 오리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리 주물럭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것이 가성비가 끝판왕입니다. 정말 다른 곳보다 살짝 저렴한데 맛은 두 배로 맛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이 먹으러 가볼까요? 오늘도 몸보신 지대로 하겠습니다. 따라오시라고요. 지금 메뉴판이 크게 붙여져 있어요. 저는 주물럭을 먹을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우리 분요? 주물럭 하나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오리랑 야채밖에 없지만 이따가 또 신의 한수 재료가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운치 있는 곳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곳이 비닐하우스 형태로 되어 있는 가게인데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닭을 먹었고 오늘 이렇게 오리를 먹는데 과연 몸보신에는 닭이냐 오리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 한수 들어갑니다. 오! 부추랑 깻잎,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리와 부추의 조합이 진짜 최고인 거 아시죠? 오리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아낌없이 푸짐하게 넣으셨어요 또. 와, 진짜 숨이 딱 죽으면서 오리와 함께 풍미가 두 배로 업그레이드 되죠. 최고! 먹어도 되나요? 저는 일단 이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 귀여워 이거 봐봐요. 도도도돈 부추와 이 오리를 싸서 먹어볼게요. 부추가 너무 스무죽으면은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을 때 입 안에 들어오자마자 부추와 이 오리 향이 싹 감기는데 약간 돼지 제육볶음 같은 그런 맛이면서도 훨씬 고기가 부드럽고 진짜 맛있다. 이게 또 백숙 먹을 때랑 느낌이 확 다르네. 백숙 먹을 때는 약간 찜질방에 와가지고 막 몸 뜨뜻하게 하는 느낌이 왔다면은 이거는 지금 막 캠핑장 놀러 와가지고 물놀이 막 하고 나와가지고 먹는 그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떡도 들어있어요. 완전 쌀떡이네. 치즈 같아, 치즈. 아니, 이 가격이 3만원인데 어떻게 3만원이란 가격에 이렇게 푸짐하고 알차고 맛있게 나오죠?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쵸? 자, 이번엔 깻잎에 싸서 먹어볼게요. 지나니까 싸서 먹어볼게요. 김치도 맛있죠. 조그만한 치즈이랑
오리랑.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오리 위에 쭈꾸미가 탔어요. 완전 쫄깃쫄깃 쫄깃쫄깃. 예스. 진짜 이곳이 도심지에서는 볼 수 없는 가게잖아요. 이런 게 되게 정겹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콩나물국 도착. 와 진짜 맛있어요. 오늘도 35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근데 지금 이곳이 바람도 서늘하게 불고 이 환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안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다 빠지고 서늘한 이 선풍기 바람 그 이걸로만으로도 너무 시원한 거예요. 원래 비닐하우스가 그런가요? 원래 더워요? 근데 왜 이렇게 시원해요? 아! 미니하우스가 시원한 게 아니라 에어컨. 갑자기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다 했네요. 네, 정말. 여러분 백숙엔보다 죽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오리 주물럭에는 바로 눈치 채셨나요? 볶음밥이 있습니다. 안 먹고 넘어가면 서운하실 뻔했죠. 사장님! 여기 볶음밥 돼요? 네, 한 공기만 되겠죠? 네, 한 공기만.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이거 해야 돼. ASMR.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시원해. 오, 맛있어. 맛있겠다. 볶음밥이 왔어요. 맛있는 볶음밥. 주물럭에 또 이 볶음밥. 뜨거워. 약속 먹고 죽 먹었을 때는 약간 찐득한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찐득함보다는 되게 짜릿해요. 이 고소한 향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 밥알과 함께 딱 터지는 게 되게 짜릿한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미소데이
말복을 대비한 몸보신 과연 닭이냐 오리냐 그 승자는 저번에 먹었던 우이동 계곡에서 먹었던 백숙도 너무 맛있었고 오늘 이곳 개수동에 와서 먹은 오리 주물럭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승자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 승자를 가리는 시간마저 아까운 거 그 시간에 하나를 더 먹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복에 닭을 먹었다 그러면은 중복 때 오리를 먹어보시고 또 말복 때는 더 본인에게 잘 맞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번 말복 데이는 이 닭과 오리 두 가지 모두 승리입니다. 너무 잘 먹었어요. 여러분 이번 미소 데이 말복 데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